룬달레 궁전은 라트비아의 베르사유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한 바로크 양식으로 유명하다. 1730년대에 이탈리아의 천재 건축가 바톨로메오 라스트렐리에가 이 지역을 지배하던 귀족을 위해 지은 여름 별장이다. 이곳에서 당시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을 엿볼 수 있는데 가장 유명한 곳은 황금의 방. 이곳 화이트룸은 주로 무도회가 열리던 방으로 천장에 사계절을 주제로 생명력 넘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여름 별장에는 모두 138개의 방이 있는데 기나긴 복도의 끝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당시 귀족들이 생활했던 내실이 나온다. 그런데 이곳의 주인들은 라트비아인들이 아닌 당시 지배 계급이었던 독일 영주와 러시아의 황족들이었다. 당시 라트비아를 지배하며 그들이 수탈한 것들은 고스란히 이곳 내실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였다고 한다. 내실에는 벽을 통한 문들이 여럿 있는데 비상시를 대비한 탈출구였다. 이곳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던 귀족들에게 착취의 대가는 두려움이었나 보다.